저희는 지금 쪼에 가요. 저 베를린에 이사 오고 나서 동물원에 드디어 가봅니다. 그래서 너무 설레서 이렇게 핀도 꽂아줬어요. 준호 덕분에 드디어 이제서야 가게 되네요. 가봅시다. 게이드. 학생증이 있으면 더 싸져요. 1년치가 아쿠아리움까지 하면은 얼마라고 했지? 그러니까 77유로고 학생증이 있으면 66유래요. 그래서 당장 아쿠아리움까지 있는 걸로 했어요. 화장하고 오길 잘했어요. 사진을 찍었거든요. 아 대박. 너 나이가 안 돼. 오늘 안 된대. 어떻게 급소머리죠. 오. 안녕. 안녕. 안 써도 되나? 해. 준호야, 준호 봤어? 준호 나와볼까? 아빠가 약간 겁먹은 것 같은데? 지나가다. 자, 어디 가자. 준호야, 애 좀 봐. 엄마가 데려갈게. 준호야, 이거 봐봐. 자, 가봐. 준호야, 만져봐. 준호! 준호, 여기 왔다. 놀랐어. 귀여워. 엄청 착해. 귀여워. 진아 애 좀 봐. 귀여운데 이렇게. 귀엽잖아. 아니 안 물어. 이거 봐. 아이 착해. 아이 착하다. 아이 착하다. 여기 양도 있었네. 진아야. 왜 울어요? 지금 넋이 나갔어. 와, 와 이거 귀엽다. 너 좀 귀엽다. 먼저 볼래? 아,
머리 뭐. 와, 이거 엄마 머리 탔을 때 같은데? 염색했을 때? 안녕. 아이, 귀여워. 와, 이렇게 가까이에 새가. 뭐라고? 형 나간 거 아니야? 무서워. 내가 웃을 때나 똑같아. 알파카 귀엽네. 집에 오자마자 너무 더워서 아이 너무 더워서 목욕하고 지금 내복 차림이에요. 아이고 시원해. 너무 더웠지 준호야?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워서 준호가 단추를 다 풀었어요. 30도 이상일 때는 동물원 안 가는 걸로. 그지? 재밌었지 그래도. 아이 재밌어. 아이 재밌어. 지금 급 동물원에 가고 있어요. 레슨 끝나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고 있습니다. 적당한 바람에 햇빛은 이런 날 동물원 가기 딱인 것 같아요. 아, 지난번엔 은경 언니랑 와서 지도가 필요 없었는데 지도를 사야 될 것 같아요. 귀여워. 와, 코끼리가 모래놀이하고 있어. 아직 준호는 동물을 못 알아봐요. 충격. 충격의 현장. 기린이 생각보다 가까이. 말을 안 듣나 봐요. 아, 무릎 꿇었어. 아, 아저씨. 아. 귀여워. 무릎 꿇었어요. 우와. 준호보다 아직 엄마가 더 신나나 보다. 기린이랑. 기린. 아이, 준호 아직 카메라가 좋아. 기린이 저기 있는데? 아이, 준호 아직 기린 몰라요. 엄마만 좋다, 엄마만. 엄마만 신났어. 어떡해. 기린 너무 귀엽잖아. 그지? 웃겨. 아직은 확실히 준호가 동물에 관심을 가지기보단 사람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에게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쉬었다가 여유를 즐기기 좋습니다. 그치? 아, 왔었어 여기? 아, 자고 있는 거야? 어, 너무 귀여워. 와, 아, 거기 수면 그림자 귀엽.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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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저 너무 좀 징그러운데. 오. 오, 무서워. 와, 새도 근데 진짜 크니까 좀 징그럽긴 하다. 아, 죽어. 와. 아니, 근데 안 나오는 게 신기한데? 나 서열일이야. 뭐예요? 뭐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습하기만 하면 바로 나오려고요. 들어왔는데 밖에보단 시원한데. 오, 신기해. 지금 물고기한테서 눈을 못 떼고 있는 상어다.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워 뚜루루뚜루. 엄마랑 갈래? 아빠랑 갈까? 좋아요. 엄마는 아이스크림 사올게. 아빠랑 쓴다 갈 거야. 오잉?